교육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교원 명퇴가 급증하면서 빚을 내서 명퇴를 받아줘야 할 형편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 3,504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3,272억 원을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는 대구 1,683억 원, 경북 2,731억 원으로 내년이면 2배 이상 많아집니다. 지방채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명퇴 수당으로만 쓰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명퇴가 많이 늘었지만 재정 여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늘리면서 교육청 빚만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703억 원 정도 해서 시설비와 교원 명퇴 수당으로 쓰여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을 일부 확보했지만 학교 운영비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9%와 5%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를 250억 원에 감액했고 공무원 임금비인 시간의 근무수당과 연가 보상비조차도 감액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채 발행이 눈덩이 불듯 늘어나 지방 교육 재정은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